자, 안녕하세요. 대림 통상 주식회사에서 나온 대림 수전 도비도스도 역시, 그러니까 대림 겁니다. 도비도스라는 그 있죠? 대림, 예, 대림 겁니다. 자, 제품 구성을 보면요. 역시 이렇게 명품 지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수전 본체가 있습니다. 수전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샤워기, 그다음에 뭐 연결선 여기 있고요. 자, 이 보시면은 본체 있고 샤워기 부품, 샤워기에 연결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옆으로 치우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인쇄를 해왔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보이시죠? 이렇게 대림 거는 대부분의 다른 제품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다른 제품들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림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잖아요. 수나사죠. 근데 대림 거는 보시면 여기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하나 더 있죠. 예, 인계랑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벽입니다. 벽 안에 이게 이제 상수도관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벽입니다. 여기부터 이 안에가 벽이에요. 예, 밖에 드러나온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뭐 편심이라고 하던데요. 편심 이 부분을 여기까지를 벽까지를 그리고 막 여기서부터 수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얘를 이제 조절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게그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암이라고 합니다. 얘이 부분을.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는 일반적인 대림기 아닌 거 다가 대림기 아닌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샘은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파는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한 3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제품들은 여기가 이렇게 아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림 거 아니 이건 대림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다시 대림 걸 보여드릴게요. 대림 통상, 대림 바스, 뭐 바트라 이런 거다 똑같은 회사고요. 도비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나사예요. 여기가 암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하나 해볼까요? 얘도 이렇게 여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지름이 커요. 지름이 큽니다. 다른 거보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타일 속에 있는 그 상수도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편심이라고 하는데 그 편심 부분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건드렸다가 아파트에서 뭐 아래층으로 물 새고 그러면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된다고 관리소에서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본체만 바꾸려고, 대림 제품은 대림 거로만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이 제품을 샀다가 이제 호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다른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암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기가 이제 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크기도 좀 작아요. 근데 대림 제품은 여기가 수다. 여기가 수나사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좀만 기다리세요. 한 30초만. 아예 지름을 한번 재 볼게요. 대림 통상 거예요. 잘 재야죠. 외경, 여기 외경이 필요하겠죠? 수나사니까 외경이 중요하죠. 바깥 지름 기준으로 1, 2, 2점 2.7 바깥 지름 기준으로 2.67 정도 나옵니다. 바깥 지름이에요. 바깥 지름 기준으로 2.65, 예? 2.65, 그러니까 약 2.6에서 2.7 바깥 지름이에요. 뭐 수나사니까 안에는 의미가 없죠. 다시 한번 재볼까요? 대림 통상 거예요. 조절암, 니플이라고도 하는 아까 그 조절암에 연결되는 부분이 아까 지름 기준으로 2.6, 2.7, 예, 2.6, 2.6 정도 됩니다. 2.6 정도. 그리고 예, 대림 통상이에요. 이 부분이 잠깐만 정확하게 이건 내경을 재야겠죠? 예, 똑같습니다. 2.2.6 안에 지름이 2.67, 2.7, 2.7, 예, 2.7, 2.7 이 바깥 지름이 2.7, 이 암나사의 안지름이 2.7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림통상 거예요. 자, 대림통상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이랑 호환이 안 돼요. 예, 대림통상, 노비도스, 아무튼 대림비앵코, 다음은 마찬가지죠. 여기 부분 이쪽 이렇게 해갖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당히 커요, 다른 거보다. 자,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한 2, 3만 원에 살수 있는 그러한 수전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가 말씀드렸죠? 암나사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절암이 여기가 이제 수예요. 자, 자료 한번 재볼게요. 어떻게 재야지 잘 됐다고 소문이 날까? 아무리 잘 돼도 소문 안날것 같아요. 2.4? 예. 안쪽 지름이죠? 안쪽 지름이 2.4, 2.3, 2.4 됩니다. 그럼 이제 얘 여기를 재봐야겠죠? 얘는 바깥 지름이 중요하겠죠? 바깥 지름이, 바깥 지름이요? 2.4? 예, 2.4입니다. 바깥 지름이 2.4예요. 예? 2.4.
2.4. 2.4. 2.4. 가장 일반적인. 이제 요즘 여기가 사실은 좀, 일반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샘 거는 살 수가 없었어요. 한샘 거까지 사기에는 돈이 없었어요. 됐죠? 내림동산 거, 내림동산 걸, 지름이 아까 2.6, 2.6, 2.7, 2.6, 2.7, 여기 지름. 2.6, 2.7. 그리고 대림통상에 그 본체에 연결되는 조절암, 안지름이 역시 2.6, 2.7. 이게 대림통상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일반, 우리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수 있는 이런 제품은 안지름이 2.4, 요 녀석이 바깥지름이 2.4. 오케이. 자, 됐죠? 이상입니다. 차이점 분명히 아시겠죠? 대림통상 거, 이게 일반 거. 대림통상이 비싸요. 근데 들어보면 무게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얘는 경비행기 같으면 얘는 보잉 747 같은 느낌이에요. 묵직하고, 그리고 핸들 돌리는 것도 무슨 뭐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조종석 같습니다. 조종관 같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아니, 현대 자동차도 이렇게 좀 조종관을 만들면 좋겠어요? 되게 멋져요. 아무튼 되게 멋져요. 우주선 같지 않아요? 우주선? 옛날에 오로라 공주에, 만화 영화 오로라 공주에 나왔던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선호공, 사오정, 저팔계 나오는 우주선이 70년대에 유행했던 그 만화 영화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대림통상 거예요. 대림통상 거예요. 대림통상, 여기가 수나사, 여기가 암나사,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대림통상. 자, 저리 가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 살수 있는 요즘 2, 3만 원에 살수 있는 제품은 여기가 암나사예요. 여기가 수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요. 자, 뭐그 외에는 뭐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일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안에 여기 타일 안쪽 여기는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를 건들지 않으려면 이것도 건들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두고 우리 집거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 쿠팡에서 이걸 샀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반품을 하겠더니 반품 기간도 끝나서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샀어요. 대림 거 파는 데 가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손대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손대지 말아라. 왜? 이거 손대는 순간 이 안에가 잘못하면 이 편심이라고 하는데, 편심.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고장나면 물이 아래층으로 다 샌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소 아저씨가. 그래서 이것까지는 건들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제품으로 호환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유,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잘 선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